안녕하세요. 스테이블 디퓨전 코리아 소이랩의 최동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컴피UI SV3D 애님디프 두 번째 시간 파트 2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이야기였습니다. 좀 시간이 됐죠. 저희가 이 컴피UI SV3D 애니프 파트 1에 관련된 내용을 컨텐츠로 올렸고 관련된 내용들을 정말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시청을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약간 문제가 하나 있었죠. 잘 보시면 지금 제가 녹음을 하고 있는 시점은 이 해당 컨텐츠를 업로드한 시점으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당시에 파트 2에서 이 애니디프에 관련된 설치하는 과정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지나온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말 수많은 분들이 아니 이걸 언제 올려줄 거고 언제 공유할 건지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이고요. 저희는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 말 그대로 폐관 수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패스트 캠퍼스와 함께하고 있는 이 컴피UI 강의를 녹음하느라 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차곡차곡 쌓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내용들을 저희가 잘 녹여서 유튜브 콘텐츠 그리고 또 유튜브 구독자님들께도 좋은 콘텐츠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정말 많은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좋은 장표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이 소이랩에서 개발한 이 소윤이라는 캐릭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건데 이 소윤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대신 사과를 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너무 늦어서 화가 난 건 아니지? 맞!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스테이블 비디오 3D의 파트 2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전 과정에서 저희가 테이크 3 단계에서 이 SV3D를 활용을 해서 미드저니에서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 생성을 했어요. 이 이미지 하나를 가지고 어떤 걸 했느냐? 이런 식으로 턴테이블 이미지 영상을 만드는 과정을 함께 알아봤던 적이 있었죠. 해당하는 워크플로우는 여기 있으니까 다운로드해서 바로 실행을 해보시면 되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혹은 제가 이쪽에다가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관련된 링크를 눌러서 그 결과물을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당시에 나온 결과물을 한번 확인해 보면 이런 형태의 결과물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턴테이블에 관련된 전체적인 결과물이 나온 것까지는 기똥찬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 여기 있는 얼굴에 관련된 디테일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시간에 바로 이 테이크 3.5 시간에서 결과물을 폴리싱하는 과정을 함께 알아볼 수가 있었는데 당시에 이 내용에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 보고 있는 이 애님디프와 여기에 함께 사용돼야 될 커스텀 노드 그리고 모델에 관련된 정보에 대한 것들을 나중에 알아보기로 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알아보고 설치해서 쉽게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님디프에 관련된 부분들을 처음 사용해보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 첫 번째로 테이크 3.6 애님디프 에볼드라는 이 관련된 커스텀 노드를 설치하는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관련된 커스텀 노드 자체를 설치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저희가 제공하는 이 관련된 노드를 불러오시면 미싱 노드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가 여기서 이 관련된 노드를 불러오시면 빨갛게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 관련된 게 전혀 처음이신 분들은 그런 경우에는 이 매니저를 활용을 하셔서 지금 없는 노드에 관련된 부분들을 인스톨 미싱 커스텀 노드를 눌러주셔서 관련된 부분들을 설치하시고 다시 재실행을 해주시면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애님디프에 관련된 부분을 설치하고 커스텀 노드에 관련된 부분을 설치하는 건 너무 쉽지만 저희가 매뉴얼리 하나씩 하나씩 받아서 넣어줘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애님디프에 관련된 커스텀 노드 사이트를 여기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관련된 셋업에 대한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고 여기에 사용되어야 될 모델에 관련된 정보도 이렇게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는 내용인데 지금 보시면 각각의 이 애님디프에서 사용될 모델에 관련된 정보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 각각의 관련된 링크들은 여기서 저희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굉장히 많은 모델들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 하나씩 찾아서 다운로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모델들을 어디에 저장해야 되는가에 관련된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커스텀 모델에 컴피UI 애님디프 에볼드라는 이 관련된 커스텀 노드 폴더에 모델스 폴더에 넣어주거나 혹은 컴피UI 모델스 폴더에 이 애님디프 모델스라는 폴더를 새롭게 생성을 하신 후에 관련된 내용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저장 자체만 해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겁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 그 외에
카메라에 관련된 모션 로라에 관련된 부분들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로라에 관련된 부분도 요 해당하는 폴더에 저장을 해주시거나 혹은 없는 폴더의 경우에 만들어서 저장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3번에 관련된 내용까지 준비가 다 되면 이 애니디프 에버부드에 관련된 설치는 모두 완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쉽죠? 최근에 이 스테이블 디퓨전 컴피UI 설치가 굉장히 쉬워진 상황이라 어렵게 굳이 접근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저희가 미싱 커스텀 노드 관련된 부분에서 다운로드해서 관련된 부분들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모델들을 다운로드해서 넣어주시기만 하면 모두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내용을 직접 설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인스톨 커스텀 모델 노드 눌러주시고 나서 여기서 방금 저희가 봤던 애님디프에 관련된 부분들을 검색을 해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미 받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업데이트에 관련된 내용이 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또 접근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컴피UI 어드밴스드 컨트롤렛이라는 커스텀 노드를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로 미싱 커스텀 노드에서 바로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닌 경우엔 직접 검색을 해서 다운로드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 관련된 컨트롤렛 모델을 저희가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처음에 이 어드밴스 모델을 받았을 때 여기에 들어가야 될 주요 컨트롤렛 모델은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페이지에서 이 두 가지의 모델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전체적인 컨트롤렛 모델을 받으시고 싶으시다면 여기에 있는 걸 모두 다 받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컨트롤렛이라고 써있는 부분들의 모델을 전부 인스톨을 눌러서 받아주시면 된다는 거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걸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게 어디 있는지를 또 설명을 드려보면 관련된 모델 다운로드는 자 여기에 있는 매니저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스톨 모델스를 눌러주시면 방금 보셨던 그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필터에 관련된 부분들을 넣어서 컨트롤렛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 SDXL을 지원하는 컨트롤렛 모델과 그리고 이 SD1.5를 지원하는 컨트롤렛 모델에 관련된 정보들이 이렇게 망라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여기에 있는 걸 다 이렇게 인스톨만 눌러주시게 되면 관련된 부분들이 저희가 원하는 경로에 설치가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어렵게 관련된 부분을 찾아다니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링크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눌러주시면 해당하는 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조금 더 확인해 보실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쉽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이크 3.8 CompUI's Controllet Auxiliary Preprocessor에 관련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트롤렛에 관련된 부분을 직접 핸들링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사전에 처리해주는 그런 커스텀 노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여기 있는 링크를 통해서 접속을 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보려고 하는 부분들은 이 Depth, Joe Depth Anything이라는 부분들을 사용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해당하는 모델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되지만 만약에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여기 눌러서 관련된 모델들을 다운로드해서 경로에 넣어주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쉽죠? 자, 그럼 테이크 4 이제 본격적으로 SV3D 애님디프에 관련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렇게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이 링크를 눌러서 이 JSON 파일을 받으신 후에 드래그 앤 드랍을 하면 이런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바로 이전 단계에서 별도로 저장을 해놓은 폴더가 있었잖아요. 턴테이블 폴더. 그 폴더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곳에서 일괄적으로 프레임 바이로 로딩을 해서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에서 처리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씩 실행을 해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되었고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로드 체크포인트에 이런 모델이 로딩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어드밴스 컨트롤렛 커스텀 노드에 있는 이 이미지 패스 여기 안에서 일괄적으로 관련된 시퀀스 데이터를 불러오는 노드가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관련된 경로를 입력을 해주시고 총 몇 개의 이미지를 불러올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여기 설정을 해주시면 이 캡이거든요. 뭐 16장 있다 하더라도 21장 이상은 읽어오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관련된 노드가 이렇게 이미지를 일괄로 불러오게 되었고 해당 내용이 이렇게 VA 인코드를 통해서 전달이 돼서 연결이 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클립 텍스트 인코드에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에 관련된 부분들이 컨트롤렛으로 연결이 되어서 라인아트에 관련된 부분들을 생성을 해서 연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건 시퀀스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이 컴피UI 어드밴스 컨트롤렛 관련된 부분들을 사용을 해주셔야지 시퀀스 처리가 유연하게 된다는 걸 반드시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 있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 컨트롤렛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개는 같은 노드고요. 각각의 수치값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첫 번째에서는 라인아트 모델을 사용했다면 두 번째에는 뎁스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뎁스 애니띵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학습시킨 이 뎁스 애니띵이라는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저희가 실행을 하려는
찾는 순간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찾아서 다운로드 받으실 필요는 없지만 혹여나 다운로드가 안 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던 링크에서 관련된 부분을 다운로드 받아서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이 해당하는 폴더 안에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델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임베딩하고 있는 영역도 볼 수가 있는데 이 LCM 로라가 적용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가 SD1호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 SD1호 체크포인트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 LCM 로라를 사용해서 가속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굉장히 빠르게 나오게끔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모델 샘플링에 관련된 부분들을 LCM으로 맞춰놓고 있는데 해당 부분은 굳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애님디프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연결이 심플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굳이 저희가 막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을 핸들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 결과물이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루프 유니폼이라고 되어 있는 커스텀 노드를 활용을 해서 총 16장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애니디프를 통해서 폴리싱 할 거라는 거를 입력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안에 저희가 어떤 형태로 이 컨디셔닝에 관련된 텍스트를 스케줄링 할 건지 유니폼의 형태로 갈 건지 뭐 다른 게 있는 건지 혹은 이 관련된 내용들을 플랫하게 갈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한 것들을 또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기본 형태를 그대로 쓸 거예요. 여기 보면 컨텍스트에 관련된 것도 스트라이드를 1로 두고 오버랩 관련된 부분도 4로 두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외 나머지는 이 애니디프 로더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지금 이 안에 있는 모델 네임에 관련된 부분은 MMSDV1호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바르게 모델에 관련된 것들을 이 지정된 폴더에 넣었다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모델들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저희는 이 과정에서 이 해당하는 모델을 사용했다 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베타 스케줄에 관련된 부분들은 SQRT 리니어라는 타입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애님디프의 타입을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핫샷이라든가 이 SDXL용으로 학습되어져 있는 것들을 사용할 때는 이 부분을 변경을 해서 사용하셔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지금 애님디프에 관련된 부분으로 실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옵션으로 정리를 하게 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서 나온 모델이 여기서 로라를 거쳐서 LCM으로 굉장히 다이렉트로 디노이징이 될 수 있게 세팅된 걸 볼 수가 있고 그 내용이 애님디프로 연결이 된 후에 그리고 나서 K-샘플러로 연결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LCM을 사용했기 때문에 스텝 수와 CFG가 굉장히 낮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샘플러 네임이 LCM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두고 저희가 결과물을 만들 건데 지금 보시면 이전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다시 애니디프를 통해서 폴리싱하는 과정, 다듬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디노이징에 관련된 부분들이 0.4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좀 더 올라가면 좀 더 과도하게 해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낮아지면 이전에 있었던 원본 형태에 가까워지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결과물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왜곡이 심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기에 있는 이 관련된 픽스드 되어 있는 부분을 랜덤화이즈로 바꿔서 시드 넘버를 변경해서 생성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혹은 이 디노이징을 조금 조정을 하시거나 이 밑에 있는 스케줄러를 이 SGM 유니폼 혹은 그 외에 카라스 같은 모델로 변경을 해서 테스트해 보시는 것도 권장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도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이 모델에서도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에 있는 스케줄러에 대한 부분들은 조정을 조금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 위에 있는 샘플러 네임, 여기 있는 샘플러에 관련된 부분들은 절대 변경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 세팅은 모두가 끝난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네,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결과물이 나온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프레임들이 생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좋네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관련된 부분이 WEBP 웹으로 저장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전체 장수가 7321, 21개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현재 이 16장 최대치에서 조금 더 오버래핑이 돼서 다음 단계로 16장까지 계산을 해주고 이 단계에서 한 번 더 오버래핑으로 작업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에 관련된 건 이 안에서 21장을 불러왔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이런 결과물이 나왔던 거를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의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었고 이전과 비교를 해보면 저희 이렇게 얼굴에 관련된 부분들이 뭉개져서 연속성이라고 하기에 좀 애매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복원이 된 걸 볼 수가 있고 특정 프레임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이렇게 3D가 좀 굉장히 로폴처럼 보였던 그런 분들이 굉장히 잘 다듬어져 있는 형태로 발전된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관련된 내용들 이 시퀀스 프레임 이전 단계에서 저희가 SV3D를 통해서 얻어왔던 결과물이 이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관련된 분들이 이제 이곳을 통해 가지고 라인아트 그리고 뎁스를 통해서 어텐션에 관련된 형틀이 좀 벗어나지 않도록 꽉 붙들고 관련된 컨디셔닝이 구성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가장 핵심적으로 이 관련된 모든 데이터 결과물에
프로그램에 관련된 연속성을 유지해주고 있는 분들이 여기 있는 애닝디프에서 전반적으로 폴리싱을 해서 연결해주고 있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일부분 16장에 관련된 내용들이 올바르게 연결된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내용들이 이렇게 믹싱이 돼서 또 연결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게 된 거죠. 결과론적으로는 이 과정에서 SV3D에서 이 턴테이블을 만들고 있을 때 튀어 오르던 프레임에 관련된 부분들을 애닝디프라는 과정을 통해서 폴리싱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연속성과 더불어 퀄리티에 대한 부분을 보강할 수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 활용하게 되면 다양하게 많은 곳에 많은 도메인에 이 관련된 부분들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걸 짐작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정말 이 애닝디프 그리고 SV3D의 조합이 앞으로 저희가 만들어갈 수 있는 컨텐츠의 어떤 제한과 벽을 허물어뜨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이런 내용들을 잘 활용해서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었네요. 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에도 저희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